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도 진주 같은 기업들 찾아볼게요. 도전 369!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솔팀의 수익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팀의 수익 공개합니다. 네, 짜잔! 노강미 매니저가 어제 큰 일을 내고 왔습니다. 어제 B2N을 공략했는데요. 매수 이후로 정말 쭉쭉 올라가더니 최고 15.8%의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목표 6%에 안정적으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의 에코프로는 어제 일부러 3%로 공략을 했는데 아쉽게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현동 매니저 역시도 목표에는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미팀의 수익도 확인해 볼까요? 네, 세미팀은 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기업 모두 정강 후약의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세코닉스와 KPF는 그래도 1%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전체 순위 확인해 보시죠. 네, 아직까지는요, 이창원 매니저와 최현동 매니저가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손바닥 2개 차이로 그 뒤로 김병진 매니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활약을 보여줬던 노광민 매니저가 손바닥 하나 차이로 김병진 매니저를 쫓고 있는데요. 그럼 어제 유일하게 손바닥을 획득했던 노광민 매니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어제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B2N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오늘 이 기업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B2N은 이제 어제 고점을 좀 신고가 낸 종목이 몇 개 없었는데 B2N은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빅데이터 관련주고 AI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내일 네이버 AI가 이제 발표될 쯤에 해가지고 돌파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지금 모습은 좀 신규는 조금 더 눌렀을 때 좀 매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는 보류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B2N처럼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공략주는 지금 현재 5,750원에서 매수를 해볼게요. 13% 지금 상승한 중인데 이 종목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맥신 관련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차세대 소자로 주목받는 맥신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또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며칠 전에 이제 올라가지고 어제 또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이제 맥신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세탁이 가능한 투명 플렉시블 OLED를 개발한 이력이 있는 그 최경철 교수라는 분이 사회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맥신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오늘 아침부터 뭐 맥신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왔는데 오후까지 좀 급등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좀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민 매니저님 맥신 관련 네, 오늘 노광민 매니저님은 맥신 관련주를 공략을 합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인데요. 맥신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기업입니다. 오늘 6%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 기업을 쏙쏙 발굴해내는 매니저입니다.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몰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9% 도전이네요. 어떤 기업 공략해볼까요? 자, 오늘 시장 보니까 아침 테마가 이 맥신 테마들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로 한번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파스넷 후속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145원이고요. 태평양 물산 한번 볼게요. 코드번호 007980이에요. 007980. 태평양 물산을 현재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의류 쪽에 대한 모멘텀과 두 번째는 바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모멘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류 쪽에 대한 모멘텀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것과 함께 또 중국 관광객 유입에 따른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화장품 다음 섹터는 의류 쪽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중국 관광객 대규모 유입에 따른 의류 관련주들에 대한 훈풍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 종사 같은 경우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이 방송 통해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한 7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을 따지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그 전년비에서 약 거의 한 5000% 가까이 4900% 정도 증가한 부분들이고 이번에 이제 중국 관광의 유입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역시나 실적 모멘트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이 아니고 테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적까지 겸비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파스넷이 오늘 신고가도 나왔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이제 오디콘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태평양 부산이 역시나 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사실은 뭐 이렇게 매매할 시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일단 9% 보도록 하겠고요. 수익 관점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달에 활약이 정말 좋았던 매니저입니다. 정석일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어제 에코프로 정말 아쉽게 목표에 달성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꼭 달성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럼 오늘도 한번 좀 신규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는 38,450원이고요. 종목명은 뷰노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노라는 이제 기업은 이제 의료 AI 쪽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 진단이라든지 뭐 심정지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솔루션들을 이제 가진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료 AI 업계에서 최초로 지금 미국에서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나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매출들이 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뷰노의 이 솔루션 도입이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목표로 했던 뭐 40곳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지금 뭐 30개 이상의 병원에서도 이 도입을 위한 좀 추가적인 지금 그 내용들이 좀 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소식들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또 해외 쪽 성과들도 이제 계속 올라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일본에서도 의료 기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에 좀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좀 매출들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시장 진출을 좀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도 좀 뚫리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른 성장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24일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IR 이후로 또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좀 수급이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6%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공동 1위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 기업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2,800원에서 신성 ENG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를 이제 편입을 하는 이유는 우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섹터와 2차전지 섹터가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주도주를 잡고 있는데요. 신성 ENG는 그 두 개 모두 지금 포함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자공장 관련해서 클린룸 그리고 드라이룸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증설에 따른 수혜 기대감 부르고 있고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후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그 보면은 반도체 장비 뭐
에로틱 베큐미나,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 주도주로 올라섰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하게 다시 반등 중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가장 또 수급이 좋은 종목이, 신성 ENG 오늘 좀 대장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장주로서 오늘 한번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차곡차곡 수익률 쌓아가는 김 셰프,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오늘 3% 안정적으로 도전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도전할 종목은 현재가 27,500원의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3%를 안전하게 도전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이 상승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기업의 뇌동맥류 의료 AI 솔루션이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AI 솔루션 딥팩토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의료를 진단을 하고 판독을 할 때 AI 솔루션을 통해가지고 이 기업이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인이 직접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공지능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인허가를 획득한 게 딥 AI 제품이 총 17개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뭐 뇌에 관련된 뭐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단을 머리를 이제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영상 판독 등을 통해가지고 보험료를 받느냐 마느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런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시스템에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AI 기업을 오늘 3%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AI 의료 기업입니다. 3% 안정적으로 도전하지만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딥노이드 3% 도전합니다. 네, 마지막은 지난달 우승자이자 역대 최다 우승자, 그리고 현재도 1위를 기록 중인 정말 수식어가 많은 매니저입니다. 최현덕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이제는 단독 1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단독 1위로 이끌 오늘의 기업, 어딘가요? 네, 오늘 좀 싸게 살 수 있는 우량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가 97,900원인데요. ISC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에도 6% 뭐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중장기로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기대감에 아마 오늘 오후장까지도 반도체 기업들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따가 이제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시작하면 중국 반등이 나왔을 때 경기 기대감에 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오늘도 지금 한미 반도체가 지금 4% 5%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ISC가 한미 반도체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특히 삼성전자가요. 북미 GPU 고객사에서 지금 HBM3하고요. 패키징 이 두 가지 품질 승인을 동시에 완료했습니다. 바로 AMD에서 지금 HBM3하고 이 첨단 패키징을 동시 공급하기로 한 건데 턴키 생산체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HBM을 생산하는 동시에 이거를 첨단 패키징까지 완료할 수 있는 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미 품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 장비라든가 지금 이 HBM과 2.5D 패키징에 대한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장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만 또 잘 나온다면은 지금 탄력이 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듯이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우량 대장주 하나 좀 그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두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에 6%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분의 도전자와 기업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세미팀에서는요, 정치와 의류 모멘텀이 있는 태평양 물산, 그리고 내년에 실적 터너라운드가 기대되는 AI 의료기기 기업, 딥노이드,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신성 ENG까지 포트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반도체 기업, 그리고 의료 AI 기업, 그리고 맥신 관련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 369.